노드 탐색. 탐색해봅시다. 자, 반복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돌면서 탐색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고. 자, 여기에다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다. 자, void search. plist 타입으로. 자, 리스트 하나 넣어주면 또 서치가 되니까. 이렇게. 그러면은 여기에서 리스트를 가지고 왔으면, 자, CLS 해주고. 학생 탐색. 자,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받아가지고 비교를 해보자고요. 자, show 탐색할 이름을 입력하세요. 그 다음에 캐릭터 포인트, 캐릭터 배열로 SQL name, name size 이렇게 해주고 input string 이렇게. 자, p 노드 타입으로 p 노드는 p 리스트에 begin while p 노드가 널이 아닐 경우에 계속 반복하면서 if p 노드에 str name 문자열 비교를 해야 되니까 strcmp underbar s cmp 함수. 자, 그 다음에 입력받은 이름을 넣었을 때 0이면은 두 문자가 같다라는 거니까 문자열이. 자, 찾았죠? 찾았으면 출력. 얘 주소를 넘겨주고 퍼즈. 그 다음에 리턴. 자, 근데 이 학생이 아니라면 다음 학생을 찾아야 되니까 p 노드는 노드의 next 다음 학생. 다음 노드를 또 찾아보고. 자, 여기까지 다 이해됩니까? 위에 거 응용이잖아, 그냥. 위에 거 응용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다 돌았는데 while은 제일 끝에까지 돌면 널이니까 while은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? 무슨 의미지? 네? 다 찾아봤어요. 근데 없다는 거야. 그죠? 학생이 없다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찾을 학생이 없습니다. 시스템 퍼즐. 이렇게 해줍시다. 자, 추가해가지고 탐색 되나 확인해보자고요. 1번. 잘 찾았네. 상태 없어. 없잖아. 이제 없어. 이런 식으로 다 와임을 노드를 다 순회해서 이름을 비교해봤지만 없기 때문에 와임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처리가 되고, 아, 찾으면은 그냥 찾는 순간 여기에서 출력해주고 리턴을 하니까 찾을 수 없어. 그 정보만 출력하고 이 함수로 바로 빠져나와서 밑에 게 실행 안 되는 거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탐색 쪽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 기능. 딜리트 기능 같은 경우에도 탐색이랑 거의 흡사하게 먼저 이름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. 제일 중요한 건 그거니까. 자, 리스트 포인터 타입을 또 인자로 바꿔, 얘도. 입력받는 건 똑같으니까. 자, 여기에서 삭제. 자, 삭제할 이름을 입력하세요. 그래서 이름을 입력을 받고 나서
pnode 타입으로 node는 plist에 begin. 자, 전부 다 또 노드 각각 방문해 보면서 찾아야 되겠죠. 근데 나는 pnode 타입으로 자, previous 이전 노드를 저장해 놓을 거예요. 이전 노드.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지워야 돼. 자, 지우는 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냐면은 노드가 만약에 이렇게 세 개 있다 가정해 봅시다. 이렇게 되어 있다. 그죠? 근데 나는 이 중간 걸 지워야 돼요. 중간 걸 지우려면은 자, 얘를 지웠어. 그럼 중요한 거는 얘를 이렇게 연결해 줘야 돼요. 즉 내가 지운 노드의 이전 노드가 내가 지운 노드의 다음 노드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전 노드가 필요하다는 거라고. 근데 제일 첫 번째 노드는 이전 노드가 뭐예요? 첫 번째 노드는 이전 노드가 없잖아. 그죠? 없어요, 이전 노드가. 자, 그럴 때는 내가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? 계속 해봤잖아, 지금. 뭐 없을 때 내가 지금 계속 뭘로 표현했어요? 어, 널로 표현했잖아. 그러면은 이전 노드는 뭘로 해야 돼? 어, 널. 그렇게 해주면 된다고. 자, while 얘가 널이 아닐 동안 계속 또 반복 돌고 자, if strcmp p 노드에 strname tstudent 자, 얘를 비교했을 때 같아요. 그럼 노드를 찾았다라는 얘기니까 어, 얘를 지워야겠죠. 자, 자 지울 노드의 다음 노드를 얻어봅시다. 이렇게 자, 만약 이전 노드가 널이라면 제일 첫 번째 노드를 지운다는 의미입니다. if p previous가 널이라면 첫 번째 노드를 지운다는 얘기가 되니까 자, delete p 노드를 하고 p list에 begin에다가 next를 주면 되겠죠. 자, 이게 왜 이렇게 주느냐. 봐봐요. 노드가 이렇게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, 일단. 그러면 begin이 있고 end가 있죠. 얘 천번지. 얘도 천번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. 천이라면. 자, 근데 첫 번째 노드이기 때문에 이전 노드가 없죠. 그죠? 그러면은 만약에 얘 다음 노드는 뭐예요? 널이잖아요. 그러면은 얘를 지우고 그 다음에 begin에다가 next를 넣어주면 얘가 널이 되죠. 왜? 다 지웠으니까. 없으니까. 이렇게 되면 end도 널로 바꿔줘야 되지 않아요? 그죠? 자, 이렇게 하고 나서 자, 첫 번째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넥스트가 널일 경우 이렇게. 다음 노드가 없다라는 얘기는 자, 이전 노드도 없고 다음 노드도 없어요.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노드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? 그죠? 자, 이해 안 되시는 분?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? 네, 그럼 자,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begin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이전이 없을 때 자 그게 아니야 이전 노드가 있어 그에는 이전 노드의 다음을 지운 노드의 다음 노드로 연결해준다
아까 그 그림 else delete p node p previous의 next를 p next로 여기 받아놓은 이걸로 주는 건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. 이 경우도 예외 상황이 하나 있어. 제일 마지막 노드 지우고 제일 마지막 노드를 지울 때는 넥스트가 널이겠죠. 자 그러면 엔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전 노드로 그죠? 엔드가 이전 노드가 되어버리는 거지. 그래서 if p next가 만약에 널이에요.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예외 처리를 한 거라고 지금. 예외 처리. 알겠습니까? 자, 그래서 지울 때는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근데 학생이 아니라면 현재 노드가 이전 노드가 된다. p previous는 p 노드를 주고 p 노드는 p 노드에 p next. 그래서 계속 체크하도록. 자, 근데 여기에서 이 안에 들어왔으면은 입력한 이름이랑 똑같으니까. 자, 학생 삭제 완료. 자, 리터. 자, 근데 지웠으니까 사이즈도 1 감소. 이해됩니까? 근데 똑같이 while문을 빠져나가 버리면 while문을 빠져나가 버리면은 지울 학생이 없다라는 얘기죠. 못 찾는다는 얘기잖아. 결국은 삭제할 학생을 찾을 수 없습니다. 이렇게. 자, 되나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. 잘 나오고 삭제. 일단 첫 번째 거 지워볼게요. 철수. 0이 옮길까? 정상적으로 잘 나오네요. 사이즈는 두 명이고. 마지막 거 지워봅시다. 잘 나오네. 없고. 잘 됐죠?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있는 노드를 삭제해 볼 수 있다고요. 아, 오늘 링크드 리스트 해봤는데 코드 다 이해해요? 이게 지금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만 쭉 가죠. 지금 리스트가 이런 거 보고 싱글 링크드 리스트라고 부른다고. 싱글 링크드 리스트 단방향. 근데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양방향 링크드 리스트인데 오늘 숙제가 여러분 다 아네? 말하기 전에 숙제를 말하기 전에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 지금 다 알고 있네 이미. 그죠? 자 오늘 숙제는 학생관리 프로그램을 더블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어 오는 게 숙제입니다.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. 자, 이게 오늘의 숙제입니다. 아, 아니에요.
그렇지 않답니다. 오히려 더블링크 드리스트가 성능도 더 좋고 되게 편해. 쓸때더 편하고 좋아요. 코드가 그렇게 많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에요. 사실 여기에다가 조금만 추가해도 충분히 더블링크 드리스트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더블링크 리스트라는 거를 보라 이거죠. 리스트를 이해를 하고.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얘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숙제를 내는 겁니다.